네,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쇼호스트 손영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여름을 날 수 있는 한방차로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뵙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항상 시작을 할 때 날씨 얘기를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너무 더워가지고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더우실 때 몸보신 좀 하시라고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옆에 보이는 알록달록의 형형색색의 네 가지 색상을 준비를 했고요. 맛도 네 가지, 가격은 한 가지입니다. 가격은 최저가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이 색상을 보시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인기가 있는 아마도 좀 대중적인 뭐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요거 쌍화차가 지금 가장 인기가 있고요. 뭐 쌍화차라고 하는 거는 뭐 못 들어보신 분은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가장 대중적인 아이템은 쌍화차를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옆에 있는 파란 색깔의 아이템은 생기차입니다, 여러분들. 생기. 왜 그 얼굴에, 야, 너 진짜 생기가 돈다라는 말 아시죠? 그 말처럼 여러분들의 생기를 북돋아줄 파란색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이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게 약간 레몬 색깔이 나기도 하고, 연두빛 색깔이 나기도 해서, 색깔도 되게 예뻐요. 포장지 자체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아이템은 제호차입니다. 제호차. 여기 앞에 보이시죠?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 이 제호차라고 하는 거는 조금 식상한 게 아니죠? 좀 낯서실 거예요. 이 제호차라고 하는 거는 이름조차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제호차는 여러분들, 임금님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호차까지 같이 준비를 해드렸고, 이렇게 레몬색, 연두 색깔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이 아이템은 지금 수정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급 한정식집 가시면 여러분들이 후식으로 항상 이렇게 조그마한 뭐 약과 같은 거랑 수정과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정과까지 네 가지 아이템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한방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의 선물용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편견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게 도대체 20대들이 사랑하는 한약재가 됐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고 꼼꼼하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제호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호차라고 하는 거 좀 궁금하시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임금님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제호차라고 하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매실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어린 시절에 엄마들이 왜 소화가 좀 안 된다 싶으면 항상 매실 액기스에다가 물 타주거나 아니면 우리 아버님들이 전날에 술 너무 많이 드셨다. 그럴 때 왜 우리가 매실 쫙 한 잔 들이키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매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되 매실에다가 지금 플러스로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따가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제호차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뒤쪽을 보시면 보이시죠? 이쪽에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 옹기달인 제호차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액상차, 매실 추출액, 그리고 벌꿀, 그리고 죽염도 들어가 있네요. 신기해요. 밑에 여기 죽염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유기농 설탕. 또 이 설탕이 안 들어가면 너무 싱거워가지고 계속 또 먹는 느낌들이 잘 안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드림헌터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운데 고생 안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패키지 상큼한 패키지로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진짜 패키지가 상큼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한방차 한약재가 40대, 50대 우리 부모님들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편견을 깨드리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열, 치열, 네 가지, 네 글자와 맞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자, 제대로 한번 이제 5분이 지났고요.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고생 많으시네요 하셨는데 이 고생 많다는 말에 옛날에 우리 왜 직장 다니면 고생 많으시죠? 이러면은 아니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저 고생 많이 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걸어 다니기만 하면 땀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뭐 한 1000년 전쯤 우리